포인트 다섯 번째, 형태의 분류와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형태를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로 구분하고 또한 심리적인 요소들 그리고 시각적 착오에 해당하는 착시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제의 빈도는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포인트 4번에 나온 개념 요소와 시각 요소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를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념적 형태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개념적인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네거티브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감각으로는 지각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순수한 형태, 즉 점, 선, 면, 입체 등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기하학적인 형태는 수학적인 법칙으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뚜렷한 질서를 가집니다. 또한 화가 세잔이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실적인 형태는 포지티브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각이 되는 구상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자연적 형태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된 것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역시 설명드렸지만 모올리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형태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형태의 심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태라는 것은 심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각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칙에 의하면 형태라는 것은 근접, 유사, 폐쇄, 연속된 속성들을 가진 형태들이 심리적으로 보기에 좋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라는 것은 원래 모양과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법칙은 독일의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하이머가 발견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사물을 볼 때 무리로 묶어서 보려는 지각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 있는 요소끼리 통합된 것으로 지각된다는 점에서 군화의 법칙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게슈탈트 법칙 중에서 대표적인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근접의 원리입니다. 근접의 원리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마치 그룹처럼 한 대 무리 지어서 보이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회색 동그라미와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 동그라미는 서로 색상이 다르지만 무리 지어 있는 것끼리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유사한 원리는 유사한 형태, 색채, 질감을 가진 것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원리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역시 그림이 있는데요. 타원의 모양이 있고 채워진 모양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끼리 무리지어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유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연속의 원리는 비슷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을 때 무리지어 보이는 그러한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배열과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연속되어 있음으로써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점으로 된 선이 있고 사각형으로 된 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의 선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점은 점끼리 또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폐쇄의 원리가 있습니다. 폐쇄의 원리는 닫혀있지 않은 도형이 심리적으로 닫혀 보이거나 무리지어 보이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닫혀있지 않은 도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에 의지해서 닫혀있는 도형으로서 하나의 도형으로 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원이 보이시죠? 사실 각각의 도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원으로 보이는 이유가 폐쇄의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사각형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내 꼭지점을 둘러싸고 있는 도형에 의해서 마치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폐쇄의 원리입니다.
게슈탈트 법칙에는 이것 외에도 대칭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칭의 이미지들은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괄호를 볼 때 열린 괄호와 닫히는 괄호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칭의 법칙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공동운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묶어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형태의 심리에 관한 것으로 시지각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성은 형태에 대해서 자극의 모습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자극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기나 형태, 밝기, 색상 등이 바뀌었는데도 원래대로 보이는 그러한 성질을 시지각의 항상성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착시가 있는데요. 이 착시는 사물의 형태나 색채 등이 원래와는 다르게 지각되는 시각적인 착오를 의미합니다. 착시가 일어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나 연상, 심리적인 배경 등에 의해서 사물을 볼 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착시 현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길이의 착시입니다. 길이의 착시는 밀러리어 도형에서 나타나는 착시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안에 있는 중간선들은 사실은 같은 길이의 선이지만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 보입니다. 꺽쇠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가로선은 더 길어 보이고 꺽쇠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가로선은 더 짧아 보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길이의 착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대비의 착시가 있는데요. 이 대비의 착시는 에빙하우스 도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의 대비로 인해서 크기나 면적이 다르게 보이는 착시를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대비의 착시의 그림이 바로 에빙하우스 도형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작은 원은 사실은 같은 크기의 원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배치된 원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작은 원의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원은 큰 도형이 배치됨으로 인해서 더 작게 느껴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작은 원은 작은 원들이 배치됨에 의해서 마치 왼쪽 도형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비의 착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분할의 착시가 있습니다. 분할의 착시는 분할된 선이나 면이 분할되지 않은 것보다 더 길게 보이는 착시를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분할의 착시 그림이 있는데요. 두 개의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직사각형은 나뉘지 않았고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은 두 단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은 같은 높이이지만 분할되어 있는 직사각형의 높이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분할의 착시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각도와 방향의 착시가 있습니다. 사선이 평행선에 있을 때 그 평행선이 사선에 의해서 기울어져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분리된 사선이 각도가 어긋나 보이는 착시도 각도와 방향의 착시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평수직의 착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놓은 선이 수평으로 놓은 선보다 더 길게 보이는 착시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반거리 과대 착시가 있는데요. 이 상반거리 과대 착시는 상하로 겹쳐 있는 같은 크기의 도형 중에서 위쪽에 놓여진 도형이 더 크게 보이는 착시를 의미합니다. 역시 오른쪽에 보시면 눈사람처럼 두 개의 원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은 크기의 원이지만 위에 있는 원이 더 크게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상반거리 과대착시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착시에 관한 부분이었고요. 포인트 5번 형태의 분류와 심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